오늘도 무지성으로 돌아다니던 중 이런 생각이 들었다. 말라니는 얼마나 말랑할까? 나, 아이러니, 수학과 과학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이 질문을 그냥 넘어갈 수 없었다. 바로 계획 작성에 들어갔다. 먼저 어떠한 물체가 말랑한지 단단한지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탄성 개수를 구해야만 한다. 즉, 말라니에게 특정 힘을 주었을 때 얼마나 쏙 들어가는지를 구해야 한다는 뜻이다. 이것을 측정하기 위해 이 대기 모션을 이용할 것이다. 뭐 길게 말할 필요 있나? 바로 실험 과정을 정리해보자. 첫 번째, 말라니 대기 모션을 관찰한다. 두 번째, 말라니 몸무게를 특정해 지면의 충돌 시의 힘의 크기를 측정한다. 세 번째, 지면의 충돌 시 변형량을 측정한다. 네 번째, 후크의 법칙을 이용해 탄성 개수를 측정한다. 자, 이제 모든 사정 과정은 끝났다. 바로 실험에 들어가자. 첫 번째로 말라니의 대기 모션을 관찰하였다. 점프를 하여 특정 높이에서 바닥으로 낙하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. 우리는 이를 자유 낙하 상황이라 가정할 것이다. 또한 F=ma=mg를 이용해 말라니가 지면에 닿는 순간의 힘을 계산할 것이다. 두 번째로 말라니의 몸무게를 측정하기 위해서 우선 말라니의 키를 구해보자. 이를 위해 우리는 KI 키를 이용할 것이다. 케이아와 말라니의 키를 인게임에서 캡처한 뒤 포토샵으로 직접 픽셀을 세려 케이아 키 305.54픽셀, 말라니 키 333.64픽셀이라는 결과를 얻었으며, 이를 통해 간단한 비례식을 세워 말라니 키는 153.0232cm임을 알아내었다. 또한 외형적으로 관찰했을 때 살집이 없으나 기타 장신구들을 많이 달고 있었기에 말라니의 현재 상태의 질량은 47kg 정도로 가정하도록 하자. 이러한 이유로 말라니가 지면에 닿는 순간의 힘 F=mg=47kg 곱하기 9.8067 7m/s 제곱 = 460.9149N임을 알 수 있다. 세 번째로 지면의 충돌 시 말라니의 변형량을 측정하기 위해서 충돌 직전과 충돌 중 두 개의 상황을 캡처해 포토샵으로 직접 픽셀을 세려 KI 키를 이용해 간단한 비례식들을 세워 충돌 직전 D=63.2017cm, 충돌 중 D=62.1009cm임을 알아내었다. 변형량은 이 둘의 차이값이므로 D0-D=1.1008cm, 즉 0.0110m임을 알 수 있다. 이러한 이유로 말라니의 탄성 개수는 460.9149N 나누기 0.0110 미터 이꼴 41901.3545N/m, 즉 419.0135N/cm라는 결과가 도출되었다. 이는 말라니를 1cm 찌르는데 419N의 힘이 필요하다는 뜻으로, 말라니 위에 말라니가 올라간다고 해도 1.1cm밖에 눌리지 않는다는 의미이다. 이건 말도 안 된다. 말라니가 말랑하지 않다니. 나는 실험 측정 내용을 다시 둘러보았고 변형량이 조금 이상하다는 것을 알아내었다. 지면에 충돌했고 이렇게나 찌그러들었는데 왜 1cm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걸까? 여기에는 게임적 허용이 있었다. 자세히 관찰해보면 말라니는 찌그러지지만 높이의 크기는 변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. 하지만 여기서 포기한다면 아이러니가 아니다. 위아래로는 그대로지만 좌우로는 확실하게 늘어나기에 좌우를 기준으로 변형량을 측정해보도록 하자. 똑같이 KI 키를 이용해서 비례식들을 세워 변형량을 계산해주면 0.4118m임을 알 수 있다. 이러한 이유로 말라니의 탄성 개수는 460.9149N 나누기 0.4118m = 119.2688N/m, 즉 11.1927N/cm라는 결과가 도출되었다. 이는 말라니를 1cm 찌르는데 11N의 힘이 필요하다는 뜻으로, 대략 1kg짜리 핑크 덤벨을 드는 힘으로 말라니를 1cm 누를 수 있으며, 성인의 손으로 가할 수 있는 힘인 20N에서 50N 정도와 비교를 해보면 적당히 맛있게 눌린다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겠다. 즉, 말라니는 말랑보다는 쫀쫀하며 쫀득한 느낌이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. 따라서 말라니는 쫀득하다.